글로벌 챔피언십으로 향하는 터닝포인트였던 2019 PKL 페이지 2. 드디어 오늘 밤 최고의 승자가 가려집니다.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판이 짜여진 페이지 2.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결정적 순간들을 지금부터 돌아보시죠. 람보의 위치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면 에스더 선수가 있는 해우소를 EVGA가 공략한다? 봤어요! 자, 여기서! 람보가 해우소! 와! 피오 미친 거 아니야! 시간! 반응 속도 봤어요? 피오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봉투인 같은 반응 속도! 먼저 맞고 이겼어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디오 각 벌리고 지금 수류탄으로 나머지 킬 먹으려는 거 보세요! 들어간 거 아닌가요? 살짝! 아! 뒤쪽에 살짝 1m 부족! 자, 에스더까지 피오! 쉐더 끌어내고! 기절한 거 먹고 또 기절! 피오! 두 방에! 대물! 와! 태민이! 태민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태민! 태민! 태민 여기 있는 거 좋아요! 결정 태민! 태민! 태민 하나 슈팍 슈팍 슈팍! 아, 근데! 아, 근데! 마무리에요! 마무리! 젠지! 자기장이 좀 많이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걸리는 건 많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좀 원이 많이 랜덤성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한편 강호들의 부진을 틈타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며 PKL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초반부터 상위권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선점했던 젠지. 에이펠 파일럿 파이널 우승을 시작으로 2018 에이펠 시즌1 우승. 그리고 2018 PGI 우승을 차지하며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던 젠지. 하지만 2019년 PKL 페이지 1에서 14위로 하락하며 위기를 맞았었죠. 크랭크 선수, 예, 크랭크 선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스드등이라서. 자, 여기서 에스더가 선수가 한 발 먼저 움직였어요. 자, 체력 빠졌다. 네, 그리고 크랭크가 움직이는데 히어가 뒤를 안 봐요. 뒤를 보는 게 이상하죠, 사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여기서 로키가 와 로키! 로키! 여기서 로키가 다시 한 번! 다시 하나 더! 로키 하나! 4대1 연상! 아! 에스더! 우와! 우와! 로키! 젠지! 로키와 에스더! 다 정리해버렸어요, 젠지가! 크랭크가 2대! 자, 압도적으로 찍어들었습니다! 네, 네. 크랭크 위치 알아요, 걸렸어요! 와, 젠지! 진짜! 와, 마무리! 젠지! 하지만 젠지는 역시 젠지였습니다. 갈라진 젠지! 와! 젠지 진짜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젠지! 놓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서 2인분, 3인분 해줄 젠지! 견고한 전략과 남다른 피지컬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젠지. 그 중심에 새로운 오너, 피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피오가 되게 열심히 동선 같은 것도 연구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각을 넓혀서 교전했을 때 이 팀을 밀고 좋은 자리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교전을 많이 찾아서 그 교전을 가지고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페이지 내내 상위권을 지키며 넘볼 수 없는 포인트를 획득. 사실상 우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확정이 아니지 않나. 이번에 진짜 떨어지면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팀이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신의 계시죠. 이거는 00.01%를 뚫고 우승을 했다 그럼 우승 보내줘야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2019 PKL 페이지 2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피오 선수. 피오 선수. 표 형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당해야 될 게 많았는데 다 이겨낸 것 같아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는 자타공인 키오 선수였습니다. 영리한 운영 능력과 넘사벽 도전 능력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잘 쏘긴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목선도 하는데 잘 쏴요.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공격적인 무기가 될지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만하지 않고 최대한 점수 많이 올려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겠죠. 팬들한테.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 좋은 타격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비스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루가 아니에요. 반대쪽에 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을 정말 억지로 씁니다. 아레스. 자, 차량 폭파시키려고 하네요. 에스더. 아, 미어캔기죠. 피오. 자, 그리고 섀도우에게 일단 다시 던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순탄 계속 던져주는 시켰는데. 스페로까지. 와, 젠지! 자, 그리고 어느샌가 벌써 점장이장. 그렇습니다. 점장이장. 이거 피오 선수가 뒤쪽에서 다 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껄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자, 라벨라 탈락. 여기서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끝까지 잘 버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드클래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차량 두 개 다 폭파시켜주고요. 네. 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오 선수도 안 나오네 하면서. 자, 술탄 나섭니다. 이야, 그 두 개째 술탄. 여기까지죠. 피오 남았어요. 젠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와. 젠지 2019 핫식스 PK의 페이지2의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 1위 팀은 젠지! 챔피언! 페이즈2의 정말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꾸준했고요. 419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복, 그리고 또 경기력 면에서 폭발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팬들 머리에 각인시켜진 경기, 명경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경기력들을 끌고 또 국제전 진출해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젠지가 정말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방콕에서 열리는 MET 아시아 시리즈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젠지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난 시즌에 사실 젠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피오 선수가 들어오면서 젠지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자,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PKL 페이지2의 우승팀 젠지! 정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죠? 너무 완벽하고 멋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걸맞는 젠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명문팀 PUBG eSports 명문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뻐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우연히 그냥 아슬아슬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 독보적으로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PKL 페이즈2 내내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피오 선수도 있었지만 피오 선수의 그 압도적인 활약을 뒷받침해주던 단단한 에스더, 로키, 네. 태민 선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6주간 가장 꾸준했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승팀 젠지입니다. 우선 오늘 생일인데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일단 뭐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랑 형제들 진짜 사랑하고 일단 우승해서 정말 많이 기쁘고요. 항상 의지해주고 많이 힘들어주는 저희 부모님이랑 또 저희 팀원들 진짜 맨날 멘탈 케어도 잘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저희 팀원들 진짜 저 끝까지 믿고 네, 신뢰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게임적으로 많이 잘 도와주는 또 멘탈 케어도 잘해주는 코치님 옆에서 항상 묵묵히 도와주는 힐레 형 오다느라 고생한 피오 열심히 연습한다고 노력 많이 한 태민이 잘해준 로키까지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멘탈 힘들 때도 챙겨주고 옆에서 피오 선수에게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옆에서 많이 새벽까지 도와주고 응원해준 킬리 형이랑 코치님하고 회사분들하고 힘들었을 태민이도 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페이지2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MVP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MVP 받을 것 같으신지 아시나요? 누구요? 누구요? 2019 핫식스 PKM 페이지2의 MVP 젠지의 피오 선수입니다. MVP로 선정된 피오 선수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면서 사진 촬영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부장님. 네. 거짓 없이 진실만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MVP 수상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했는데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살짝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경쟁자 누군가요? 로키요. 아 에스더 선수는 본인인 줄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아 로키 선수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MVP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원들의 희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배율 같은 것도 주고 또 길도 많이 열어주고 오더 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도 많이 옆에서 힘든 거 아니까 많이 도와줬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MVP 피오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9 핫식스 PKM 페이지2의 우승